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물김치를 담아보는데요. 사과와 배를 넣고 가해를 이용해서 만든 물김치입니다. 많이 담아서 오래 드시는 걸로는 안 좋고요. 즉석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담아서 며칠 만에 드시는 물김치로 담아 드시면 좋아요. 이 물김치는 언제든지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루 만에 드실 수 있거든요. 오늘 물김치는 배추 잎을 한 4장만 넣겠습니다. 가능하면 소고갱이로 넣을 거거든요. 그리고 물김치 국물은 아주 엷은 밀가루 풀을 이용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바로 드시는 거는 그냥 생수로 하겠습니다. 무와 배추를 조금만 넣고요. 그리고 사과와 배를 한 개씩 넣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왕이면 사과와 배가 맛있으면 좋고요. 혹시 사과와 배가 맛이 없더라도 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. 자, 배추를요. 우선 나박김치 썰듯이 배추잎 꼬갱이 부분으로 한 4장만 하고요. 그리고 물은요. 조금만 하겠습니다. 무는요, 이렇게 하면, 요 정도면 한 300g 정도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. 소금을요, 한 스푼 넣습니다. 고운 소금이고요. 30분이나 1시간 정도 놔두는데요. 이렇게 소금에 절이는 이유는 무와 배추에 수분이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. 어차피 물김치는 슴슴하게 담기 때문에 나중에 물을 부으면요. 이 배추와 무는 다시 살아나거든요. 싱싱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. 무와 배추물을 좀 빼낸 다음에 가열과 섞어서 맛을 빨리 들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. 저렇게 저는 한 30분 놔두겠습니다. 네, 사과와 배를 좀 해보는데요. 반은 껍질을 붙여놓고요. 반은 껍질을 깎으시면 돼요. 무와 배추와 사이즈 맞춰서 비슷하게요. 그냥 요 정도로 썰어 놓겠습니다. 배는요, 껍질을 다 깎아 버릴게요. 자, 배도요, 좀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서 잘라 놓겠습니다. 배는 있으면 넣으시고요. 안 넣으셔도 돼요. 여기는 배추와 사과만 넣으셔도 됩니다. 당근은 조금만 넣겠습니다. 여기에 혹시 초록색 넣고 싶으면 오이 조금 넣으셔도 돼요. 대파는 약간만 넣을게요. 색감도 살릴 겸 해서 초록고추를요 한 2개 정도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물에 잠깐 담가서 좀 씻으면요 실을 조금 빼주겠습니다. 생수를 쓸 거기 때문에요 그냥 정수물 쓰시면 돼요. 요거는 다진만 한 스푼인데요 희석해서 나중에 물만 넣고요 이 건더기는 다른 반찬에 넣어서 쓰시면 돼요. 마늘은 향만 조금 들어가게 할 겁니다. 30분만 좀 절이도록 놔둘게요.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그렇게 많이 달진 않거든요. 근데 오늘 물김치를 조금 새콤달콤하게 하시고 싶으면은 설탕을 전 한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. 요 사과에 갈변도 맞고요.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이렇게 놔두시면 가열에서도 물이 좀 빠지고 배추에서 한 30분 정도 절이면요 물이 이렇게 좀 생기거든요. 같이 섞어주겠습니다. 물을 부으면 또 배추와 무는 다시 살아납니다. 물만 조금 걸러서 넣고요. 이거는 반찬에 다시 쓰시면 됩니다. 여기에 마늘과 대파와 풋고추가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물김치 맛이 안 나고 가을 샐러드의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물김치의 맛이 납니다.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. 즉석에서 이거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김치이기 때문에
콩물을 건더기 좋아하시면 좀 이렇게 빡빡하게 잡으시고요. 콩물 좋아하시면 물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. 물과 건더기를 지금 비슷하게 지금 잡아놨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조금씩 해서 자주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요. 가끔 이제 국물 드시면 좀 싱겁거든요. 이제 간을 조금 더 맞추시면 됩니다. 소금을요 이렇게 싹 깎아서 하나 더 넣을게요. 여기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발효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. 소금이 좀 슴슴하게 들어가면 발효가 빨리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실온에다가요 두고 새콤하게 해서 먹을 거고요. 새콤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이대로 드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 실온에 두고 익혀보겠습니다. 배추와 무가 좀 숨이 죽진 않습니다. 그냥 같이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물김치. 하루 저녁이면 한 10시간 정도 놔두겠습니다. 보시고 맛이 들려고 하는 그 익으려고 하는 냄새 있죠. 그런 맛이 나면 냉장고에 넣어서 천천히 더 발효시켜도 되고요. 아니면 많이 익은 거 좋아하시면 아예 여기서 푹 좀 삭힌 다음에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돼요. 푹 삭힌 다음에 또 사이다를 또 넣기도 하고 취향에 따라서 맛은 조금씩 바꿔서 하시면 되거든요. 지금 여기 설탕이 저는 2스푼 들어갔지만 국물이 크게 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발효시켜 볼게요. 한 10시간 정도 있으면은요 여기서 이제 김치 익는 냄새가 나요. 약간 김치통 가 쪽으로요 거품이 살짝 생기려고 좀 방울 같은 게 있거든요. 요럴 때는 좀 많이 익은 거 안 좋아하시면 지금 냉장고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서 바로 드시면 돼요. 저는 건더기 좋아하니까 또 과일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떠서 좀 푹푹 먹어보겠습니다. 사과 물김치 다 됐습니다. 맛있는 막김치가 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